경찰은 320여 개의 가스 판매소가 몰려있는 대구에서 업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구 씨가 좀 더 이익을 내기 위해 용량을 속이려 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가스 판매 업자들은 경찰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량 충전이 됐던 함량 미달 충전이 됐던 충전이 완료돼가지고 이 밸브를 잠그고 여기를 풀게 되면은 요 안에 갇혔던 가스가 그대로 다 분출이 됩니다. 가스를 다른 통에 옮겨 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고작 몇천 원 더 벌자고 그런 일을 했겠냐는 겁니다. 가스 그 미품 남불로 그러겠어요 그거요. 딴 거 뭐 있을까 싶은데. 돈 때문이 아닐 거랍니다. 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걸까요? 그런데 어렵게 연락이 닿은 종업원 구 씨의 어머니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물량을 배달해야 되는데 5시에 가스 충전소 문을 닫으니까 아침 새벽에 전화 오면 우연어 그거를 이제 가스 준비하다가 그랬대. 알려진 것처럼 용량을 속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스 통이 문제였답니다. 근데 이제 통이 엄청 부족했는 것 같더라고. 통이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그런데 구 씨가 불법 충전에 이용한 가스통을 자세히 보니 숫자가 보입니다. 무슨 표시인 걸까요? 정부에서 20년 넘은 걸 통 가스 용기를 다 폐기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 통을 폐기 처분하면 통이 빌 거 아닙니까? 통이 없으면 가스는 장사를 못 하잖아요. 숫자는 한마디로 통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라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된 가스통은 기한이 지난 불법 용기. 사용할 가스통이 부족했던 구 씨는 은밀한 장소에서 사용 기한이 지난 불법 통에 가스를 나눠 담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통값을 아끼려다가 사고가 난 걸까요? 지금 그 연도가 지나는 용기 전부 다 폐용기를 시키다 보니까 용기의 부족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을 사려고 해도 용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스는 팔아야 되겠고 그죠. 낡은 가스통들을 교체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답니다. 이 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교체해야 할 가스통은 무려 130만여 개. 새로 만들어야 할 수가 너무 많아 제때 구할 수 있는 가스통도 부족했던 겁니다. 물론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안전을 위한 개혁을 오로지 업자들의 손에만 맡겨버렸던 건데요. 대구 주택가 폭발 사건 이면엔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건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재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더운데 가운데 폭탄을 갖다 놨는데도 구청에도 모르고 동에도 모르고 소방서도 모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인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원인자가. 그렇다면 단지 가해자 구 씨의 주변에 살았던 주민들의 잘못인 걸까요? 하필 그 시간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아까운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떠나보내야 했던 걸까요? 아직 꿈도 정열도 다 태우지 못한 나이에 가슴속 움켜진 꿈도 많았건만 이렇게 우리들을 곁을 떠나서야만 했습니까? 두 분의 참 경찰인의 가시는 길 굽이굽이 살펴주옵시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시름 다 잊으시고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 드리옵니다. 분명 불법을 저지른 구 씨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는 4054개의 LPG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농어촌이나 개발이 더딘 지역, 저소득층 등에선 여전히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우리 국민의 25%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법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걸까요? 그 법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터질 게 분명한 시한폭탄을 만든 이는 구 씨뿐만이 아닐 겁니다.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서는 인생의 갈림길이나 중요한 선택, 심각한 갈등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미물엿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개념 잡고 성장